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등에 대한 기밀 누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도감청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라면서 오히려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기도 안 차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건 바꿔치기의 달인들다운 행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김태호 1차장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된 정부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 오늘 아침에 양국의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에 기자가 그러면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전달할 게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발 보도로 불거진 기사가 위조가 됐다고 말하는 윤석열 정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며 용산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진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 국민 선동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 이들에게 단 1%의 진실이라도 기대한다는 것은 차라리 개에게 변을 참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김태호 1차장이 오늘 미국에 먼저 출발하는 것은 윤석열 방문에 앞서서 정상회담 간의 주요 의제 조율 등을 위해서 먼저 출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가서 행여나 도청당해서 죄송하다라고 무릎이나 꿇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못하고 늘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인 자국민들을 위협하는 참 후한무치한 정권입니다. 도청도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면 무조건 전 정부 탓만 들고 나오는 이 윤석열 정권 행태에 대해서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들을 냈습니다. 보안 대책 없이 자판기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대통령실, 동맹 훼손, 국익 훼손, 가짜 뉴스, 어떻게 바이든 날리면 때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냐, AI도 그렇게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한다. 안보실 도감청 사태는 외신의 상세 보도에 의하면 신호정보에 의한 도청이다. 상세하고 방대하며 일일보고 형식이어서 실시간 도청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사태다. 둘째, 혀가 실수한 혹은 귀가 실수한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안보실 정보가 통째 실시간 털리고 있다는 사태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도대체 안보 의식이 있기는 한 것인가? 셋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국내 언론사와 기자를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해친다고 혼내고 거짓 보도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검찰 권력이나 용산군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유력 외신들이 크게 비웃었다. 창피하지만 소낙비 지나가듯 일회적은 해피닝이라 치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국민은 외신을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용산군은 전혀 심각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국민을 재갈 물리고 겁박하려들기부터 한다. 우리의 정보 주권이 침해당하는 이 사태는 혀가 꼬인 실수, 귀가 잘못 들은 실수의 정도가 아니다.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뇌에 칩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도 동맹훼손, 국익훼손, 가짜뉴스라고 하면 돼 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초점은 스파이 활동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냐이다. 그러니까 미 정보당국은 유출 경로에 화가 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국인 우리의 문제제기는 동맹국이 일국의 정보 주권을 침해하고 그것도 대통령실을 감히 도감청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윤석열 정권은 피해국 입장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않고 초점이 다른 가해국인 미국의 당국의 입장만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비상사태다. 안보회의 소집하고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어도 안보회의에 참석 안 하고 남의 나라 1인 양 술이나 마시는 이 정권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쉬고 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 뼛속에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등의 파고가 몰아치고 냉전 구도의 복원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순국 선열들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해서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강대국 틈에 끼어서 갈등의 장기말이 되어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다. 민주당은 빼앗긴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받들어서 종속 외교를 끌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 어느 곳 하나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길로 앞장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유독 탄핵에 대한 언급을 참 조심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조심하고 또 낮으면 낮은 대로 너무 몸살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경고 차원에서라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슬슬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삐가 풀려도 너무 풀려서 이대로 가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만들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가만둬도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언젠가 망하는 건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겠지만 그것이 언제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렸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일본의 외교청이 또다시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대놓고 굴종적인 외교 태도를 보이니 일본 정부가 이제는 대놓고 눈치도 안 보고 망발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퍼주기만 일삼다가 또다시 도청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행여나 미국에 방문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가짜뉴스를 취급하고 국민을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사실 야당이 좀 적극 나서서 야 윤석열 너 이런 취급당하고도 미국 가서 또 퍼주고 올래? 그러면서 미국에 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 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외교만 나가면 나라가 흔들리는데 언제까지 뒤에서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방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